생각을 하네. 넣을게요. 많이 주무세요. 그래도 밤이니까 길 안 막혀서 좋다. 그럼요. 여보 안 피곤해? 여행을 밤 12시에 출발하진 않을 텐데요. 차 막힐까 봐. 여보 피곤하지? 조금. 한숨 좀 자. 아니야. 졸리면 잘게. 뭐지 커플 아까 그렇게 싸우더니. 좀 편하게 갈게 그러면. 운전해. 다른 집 아니야? 그래? 뭐야? 집인데? 뭐야? 집인데? 엄마, 나 왔어. 안녕하세요. 어서 와. 아유, 현우. 현우. 저희 엄마 집입니다. 저희가 평일에는 병점에 있는 시어머님 집에서 지내고요. 그리고 주말에는 부천으로 넘어와서 저희 어머님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뭐 완전 기생 커플인데요? 아 이게 아니. 무슨 일이야? 왜? 아니 유목민이에요? 아니 뭐야? 희한하네. 양쪽 본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동거를 하고 계시네요. 평일 주말을? 준비를 해봅시다. 밑에가 따뜻하니까 여보 편하게 밑에서 자. 나는 배려심 봐. 오늘... 배려심 좀 봐. 아니 근데 추운 데서 재울 수 없으니까 배려심. 아 그래? 고마워 현우야. 늘 그랬듯. 아 배려하면서 바닥에 재우신 거야. 넓고 편하게 자. 알았어. 아싸리야. 준비 다 했어? 응. 다 씻었어. 응. 있어, 릴라. 아, 지금 여보가 위에서 잘래? 아니야. 나 여기서 편하게 응. 애들이랑 자. 잘까? 잘가요, 너. 자. Good night. 누나. 응? 사랑해. 갑자기? 뭐야, 반전데. 누나라고? 짜증나, 누나. 잘못 들었나? 누나. 응? 사랑한다고. 아, 못 나가게 하려고 꼬시는 거네, 지금. 아, 그런 거야? 잘 꼬셔가지고 집에 붙들어 놓으려고. 잠 다 깼으면서. 수고 한다니까. 왜요? 어머, 너무 웃긴다. 생각보다 애교가 굉장히 많습니다. 세 보이고 뭔가 딱 강단이 있어 보이고 그런 이미지인데 저한테만 이렇게 무장해제되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행복해 보이네요.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? 응? 우리 밥 어떻게 찍어? 우리 커플 밥 며칠 남았지? 커플 바디 프로필을 촬영할 예정입니다.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. 저희가 작년에 바디 프로필 같이 커플로 찍었거든요. 근데 그때 딱 맞물려서 저희가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, 운동도 이제 강제로 조금 못하게 되고 그 안에 있으면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먹는 거밖에 없더라고요. 먹고 살이 엄청 보고. 찌셨구나 그래서? 그러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좀 잘 못했어요. 그래서 사진이 너무 아쉽게 나와가지고 와 저게요? 예? 동시에 얘기했어요. 저게요? 충분하지 않습니까? 하긴 대회 출신이지 이분들? 진짜 올해는 좀 잘 남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좀 계획을 했죠. 그래도 다행이다 여기는. 진짜 여기는 밥풀을 멋대로 찍어도 같이 찍으니까 뭐 서로에 대해서 섭섭한 게 1도 없겠다. 그니까요. 기대된다. 열심히 잘 해보자고. 잘 빼고 있지? 어? 아마도? 오늘 회원님들이 바로 알 텐데 같이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네 다이어트 여보 도와주는 줄 알고 있잖아. 너 운동을 하는 줄 몰라. 무슨 소리야. 섭취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140%. 아니 밥만 남았어.
새끼 왜 편식을 해? 아니, 밥이 너무 많아. 고기보다. 또 이래놓고 좀 있다가 배고프다고 또 찡찡 달라고. 나 배 찼어. 양심적으로 식단 사진을 찍어야겠어. 그걸 회원님들한테 보내면 회원님들은 뭐라고 하셔? 우리 회원님들도 먹고 운동하면 되죠, 선생님.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. 너 회원님들한테 PT 받니? 좀 그런 공생하는 관계랄까? 뭐 너 회원들이니까. 응. 엄연히 내 업장에서 또 수업을 받으시는 네. 내 고객이기도 하잖아. 네. 다 익은 것 같아. 자,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와, 맛있지. 소리 어떡해. 지금 시선이 다른 데로 분산되질 못하고 있어. 와, 면치기. 진짜 분칠 싹 돈다. 진짜. 저 뚜껑 저렇게 접어놓고 그릇처럼. 저 국물이지. 맛없다고 하면 너무 거짓말이다. 근데 지금 그러면은 어디서 지내는 거야? 나 평일에는 어머님, 현우 어머님네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우리 집, 우리 엄마 집. 신기하다, 근처 사시는 게. 안 불편해? 어젯밤 생각해봐,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봤다. 아, 근데 나 진짜 편하게 해주시고 이게 시간대가 잘 안 겹치니까 우리가 워낙 늦게 끝나고 막 이러잖아. 패턴이 좀 다르기도 하고 어머님이 진짜 너무 잘 해주셔. 진짜로? 진짜 편해. 아니 그러니까 뭐가 편해? 그러니까 불편한 건 정말 딱 하나. 소리를 크게 못 내는 거. 무슨 소리? 뭐 발소리나 깜짝 놀랐어 지금. 눈동자 개 흔들렸어. 아 이분들 보게. 아유 결혼도 하고. 찐친이구만. 그러네, 우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. 우리는 안 되겠다, 저분들에 비하니까. 안 되죠, 안 돼. 너무 순진해 빠졌네. 말소리, 특히 말소리. 그리고 막 밤늦게 우리가 집에 가면 거의 12시 다 된단 말이야? 그러면은 막 식기도 막 도장이 부딪히는 소리도 막 엄청 크게 들리는 거야. 그래. 그런 소리의 눈치를 보지, 내가. 그지, 그지. 어머님 혹시 깨실까? 아유, 너무 불편하죠. 네, 그런 거 말고는. 넌 저 어떻게 생각해? 난 살아봤잖아. 경험자. 아니 뭐 나쁘진 않았다? 좋아. 근데 막 싸울 때 안 싸울 수가 없었으니까. 찔리겠다, 찔리겠다. 그 뭔가 싸우거나 이럴 때 너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잖아. 어쨌든 서로의 말투나 공기가 다르니까. 그래서 우리 맨날 여보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까? 이렇게 하면 이제 윤서는 안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면 빌려나가네. 아니야 뭐 우유라도 사오자 이러면서 나가거든? 그러고 나서 이제 싸웠는데 그렇게 우리가 템포 조절이 잘 안 돼. 죄송해. 그게 너무 죄송할 따름이지만 싸울 때는 해야 될 일이다. 그게 잘 안 돼서 어머님 말려주셔. 갔다 오라고 그랬었어. 처음에 그게 갔다 오라고 한다고 허락했다고 해서 그게 왜 흔쾌히야. 너 왜 싸워? 그건 아마 어머님이 눈치 보실걸? 왜 그래? 응? 다 먹은 거야? 그러니까 혜연이가 이거는 잘못했고 현우가 이거는 잘못했고 우리가 진짜 근래 안 싸웠을 때가 있잖아. 엄청 평화로울 때 어머님이 막 웃으시면서 요즘 너네가 안 싸우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... 이러시는 거야. 무슨 말이야 도대체? 이게 무슨 불교야? 이름 국가 불로 무슨 무료야? 미쳤나봐. 둘이 사과도 해 그러면? 어머님 앞에서 화해해? 손잡고 잘 지내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세요. 호호하게 하니? 어머님 입양을 하셨네. 교육자. 나중에 내가 어머니 고생 많으셔요. 아니 입양을 하셨어. 어머님이 제일 힘드신 나는 것 같은데? 나는 우리도 나름대로 너네가 그래서 고생을 좀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? 근데 아니야. 미안해. 잘못 알았어. 어머님 내 명절을 찾아간다고 말씀드려줬고. 사과하세요. 가서 이 정도면 사죄야. 죄송합니다. 사과하세요. 어쩌면 좋니? 어쩔 수가 없다. 아 근데 그거 좀 궁금하다. 어머님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머님은 현호네 엄마고. 아 그치. 현호의 엄마고 그럼. 너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남이니까 너가 그런 게 서운하거나 눈치 보이는 게 없어?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더 잘해주시는 걸 알지? 알지. 조금은 또 어머님도 어떻게 보면 외동아들이잖아 현호가. 그치. 그러니까 이렇게 살갑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진짜 요즘 너무 사이가 좋아 어머님이랑 너랑? 막 엄청 수다 떨고
미용실까지 가는데 대화가 끊기지가 않아. 진짜 좋으시겠다. 아들만 맞아. 있다가 그리고 또 아들도 막 이렇게 친근한 아들도 아니고 뚝뚝하잖아 현우도 윤서처럼. 근데 말이죠. 저거는 이제 혜은 씨 입장이고요. 맞춰주는 거 같아요. 맞춰주는 거. 어른들도 젊은 사람 눈치를 많이 봅니다. 맞아. 네. 많이 보지.